주님께로 각각 드렸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물질로도 풍성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또 무능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못난 모습 잘 아시오니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저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생각하듯이 열광하고 또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꼬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마치 연예인 대하듯이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따르듯이 열광했지만은 사실은 깊이 있는 사랑과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책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금년 초에 또 좋은 책을 내셨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의 끝, 원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나의 끝으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나의 끝 예수, 나의 끝 그러니까 나의 절망의 시작이 곧 예수님의 시작이다. 그런 뜻의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쓰기로 작정하고 이제 프롤로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프롤로그에 그대로 다 담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전화였냐면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남자의 전화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상담 전화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18개월 된 자기의 어린 아들을 잃고 상심해 있는 그런 남자의 상담 전화였습니다. 정말 어린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쉽게 상담을 해줄 수 없어서 이 목사님은 기나긴 침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그 브라이언이 툭 내던진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차로 후진하다가 제 아이를 제가 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18개월 된 그 두 살짜리 아이를 자기가 쳐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참혹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또 기나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이 브라이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이죠.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는 마지못해 가끔씩 나가 주었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실제의 존재를 자기가 체험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 전화로 받았다가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다 하는 이 주제의 프롤로그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 궁금증이 또 생겼습니다. 아, 이건 정말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인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어떤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즉시로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냅니다. 굉장히 많은 그분을 바라보는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가로를 쳐놓고 이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질문을 냈어요. 언제? 가로를 쳤어요. 각자 써보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수백 건의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글들은 그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그가 쭉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또 큰 경제적인 고통으로 부도가 났을 때, 너무나 살기 힘들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권총을 찾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또 이혼 통지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등등 수많은 그런 최고 극적인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 이 카일 아이들머 목사님은 그 수많은 글들 가운데 아주 정의 이 모든 사건들을 정의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한 문구를 쓴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것이죠.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저는 이러한 사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만남의 경험을 꼭 이런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개별적인 이런 특별한 사건들, 정말 권총을 머리에 대는 이런 사건들은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누구나 겪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건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각자가 수준에 따라서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할 수는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치원 갔는데 좋아하던 여학생이 다른 남자애랑 놀 때 죽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의 수준이잖아요. 좀 커서는 대학에 떨어지면 이거는 아이에게 절망이, 인생의 끝자락이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미움을 받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원망과 또 미움 속에 살아갈 때, 증오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어려운 수준의 단계의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각자에게 주신 그 순간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 우리가 당하는 각자의 수준에 따른 그 절망의 수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으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낭비와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들, 부요들, 욕심들, 내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성공의 그런 꿈들을 내려놓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마치 뭐 이게 해탈의 경지에 소위 이른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 경험해보지 못했고 가지 못했던 길, 가보지 못한 나라를 마치 방문했던 것 같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지금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인데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연말인데 연말을 보내면서 인생의 내 끝자락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해의 끝자락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자락에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끝자락이 끝입니까? 아니, 인생의 끝자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인생의 끝은, 옛사람의 끝은 새사람이고 천국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결단의 시간이 이 연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비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잘 한번 습득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옛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옛사람을, 자신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지식적으로는 최고 학벌 가졌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또 수료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럼 지위적, 신분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 국가인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정말 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권세자의 천부장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야 했던 이 시민권, 이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아주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이거야. 자신의 머리를 믿었고 자신의 신분을 믿었고 자기의 또 어떤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의 실제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실명을 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내가 알았던 모든 옛사람의 껍데기의 자랑스러움들이 하루아침에 종이짝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 만난 이후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단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하신 말씀.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신 편지죠, 물론. 한 1년 반 정도의 목회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지성인들의 많은 곳이었고 돈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항구는 대단한 이 지역에서 정말 꽃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굉장히 지식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말을 많이 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학파를 따르는 이 분파주의가 형성되었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체험적인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초대교회처럼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성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들은 교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유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제를 했지만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파주가 생기고 교회가 몇 조각으로 쪼개지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성령 없는 교회 모임은 주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또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성적인 타락상에 들어왔고 금권주의가 들어왔고 아주 교인들이 서로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바울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제발 좀 옛 자랑, 옛 습관을 제발 좀 벗어버리라. 너희들이 자랑했던 그 권세, 그 재물, 그 지식을 제발 좀 버려버려라. 그러지 않은 너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생활에 익숙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흥 강사님이 전에 설교했던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가루로 빠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우리가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두들겨 때리실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스스로 가루가 되라는 거죠.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영성훈련을 했다, 영성훈련. 3년간 무슨 영성훈련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사울, 바울의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졌던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죠. 다 철저하게 깨어 부시고 깨트리고 깨트리고 또 깨트려서 사울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3년간의 영성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종 중독에 사로잡혀 있거나 뭐 아니면 술, 담배 정도라고 할까요? 뭐 또 우리가 도박이라든지 또 우리가 미움과 증오, 혈기, 욕심 등등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없었던 또 나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고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2017년에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두 주밖에 남지 않은 이 연말 기간 동안에 한번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잘 보시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내년도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혈기일 수도 있어요. 혈기가 많은 분들 잘 못 거신. 네.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가끔씩 이게 원치 않는데 욕을 해요, 욕을. 여러분,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는 욕을 평생 못 들어보셨겠지만 하여튼 그 목사 욕이에요, 여기야, 여기. 예. 알파벳이 막 나와요. 근데 한 번은 습관적으로 이제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성도들이 꽉 찼는데 누가 학교에 이 남의 자식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아뿔싸. 너무 크게 얘기해버렸어. 뒤를 돌아보니까 서슬푸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못 들은 척 하는데 다 들었어. 그 수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언어도요, 목사가 돼도 못 고치는 거예요. 참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고요.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의지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가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자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각종 중독이라든지 다 적어놓으십시오.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이것을 가진 옛사람 나의 모습을 성령님 죽여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붙들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고치지 못했던 옛사람 바로 성령의 힘으로 죽고 거듭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린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제 죽으면 살아야죠. 어떻게 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거듭난 삶,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삶에 대한 좋은 예화들이 성경에 많은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신분적으로는 관원입니다. 관원.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최고 의결기관의 어떤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얼굴이 널리 알려진 바 그가 낮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자기의 이 거듭남에 대한 상담을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것인 것 같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굉장히 지식이 많은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낮에 갈 수 없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랍비요 나의 선생님이요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필수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런 유의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다소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관원으로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도 충격을 받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죠. 이것이 보통 우리의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많은 이 시대의 니고데모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나름대로 많은 성경 공부를 했다고 내가 많은 선행들을 했다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예배의식에 참여했었다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감동도 체험 때로는 많이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눈물도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심에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인가의 차이점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갈 때 홍해를 만나죠. 이 홍해가 뭡니까? 성경에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 나는 죽고 다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서 애굽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통과 의례가 바로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옛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영웅당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영화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많이 했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모를 때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너무나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고마워서 감격, 옛생활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이 도자기 상인들이 아주 굉장히 그때부터 발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도자기 보수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자기를 정말 정성껏 구웠는데 살짝 금이 가요, 운반하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아깝잖아요, 버리려니까. 그래서 살짝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덧칠을 살짝 해서 한 번도 이렇게 실을 하면 금이 살짝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팔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도자기 기술이 도수기를 발전했지만 나중에 햇빛에 비춰보면서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꽤가 나갔고 나중에는 이 분별하는 능력도 뛰어나서 결국에는 아무리 덧칠을 해도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굉장한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는데 1500년 전부터 시행됐던 킨주키라는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다 그래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도자기 기술은요, 오히려 이 보수를 하게 되면 값이 몇 배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깨진 도자기인 줄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킨츠키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재판되었을 때 값이 몇 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일부러 깨갖고 이 킨츠키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금 깨어져서 금이 간 부분에다가 잘 도자기 기술로 메꾼 다음에 금으로 그것을 장식하는 겁니다. 금으로. 그 깨어진 부분을 금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했어요. 금이 간 곳에 금을 붙였다. 이야, 한국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오하지 않아요? 저는 야, 이거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득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금이 갔잖아요. 상처가 난, 우리 인생에 상처가 납니다. 우리 인생에 금이 갑니다. 그 깨어진 금은 부끄러운 금이 아니라 골드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상처는 스타가, 스퀘어는 스타가 된다. 만든 것 같아. 우리 인생의 금은, 상처는 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은 금이 될 수가 있고 몇 배, 몇십 배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끔찍한 과거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 다시 인생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랬다면 내가 오늘 후회로운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고민하며 괴로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절망과 아픔과 그 금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금으로 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그 가슴을 안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픔을 경험한 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짐 심발라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권하고 싶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정말 많이 소개하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좀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싶어서 아이를 데려왔죠. 아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유력한 남자를 만났는데 임신을 했는데 부모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듯이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모의 자녀로 이 딸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방 하나에서 여러 식구가 살 정도로 어려운 삶을 꾸준히 살게 되었고요.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은 늘 분노와 증오뿐이었죠. 그러다가 모처럼 자기의 고향인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외삼촌이 전해준 주소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네 아버지 주소다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났지만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의 표현도 붙지 못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펑펑 울면서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버림받은 쓰디쓴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가 너무나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기의 몇살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여동생을 보다가 잠깐 친구 집에 놀러가고 싶어서 보냈는데 그날 사고로 창틀에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이 언니는 자신은 자기가 여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또 죄책감에 빠졌다. 그래서 10대 때 이미 수없이 약을 먹고 학교에서 난동을 부리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학교의 문제아 중에 문제아가 됩니다. 아예 집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어머니를 미워했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10대에 결혼을 합니다. 10대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1년도 못 돼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또다시 재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늘 이런 불평과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는데 어느 날 깨끗이 옷을 입고 자기 몸을 가꾸고 지금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어딘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그날이 성구영신 예배였다며 성구영신 예배 때 자기가 성경책을 들고 자기가 옷 단장하게 입고 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자신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드리는데 하필이면 오늘 주님을 영접할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라는 목사님 얘기 듣고 좌석에 끌리듯이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나는 목욕탕 욕조에 누워서 따뜻함을 느끼듯이 자연스럽게 거듭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말로도 설득해도 안 되고 정말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과거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욕조의 물에 따뜻한 물에 몸을 잠그듯이 우리 온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여인은 변화된 이후에 자기와 같은 여성들을 돕는 여성 사역자가 돼서 30년째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비결을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잘 죽고
두 번째는 잘 사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 직분, 새로운 직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가진 비전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분명히 삶의 가치와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케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다하는 날 우리는 썩어진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는 날,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